To the ground, me. 안녕하세요 오빠피 형 여러분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T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식명 TL1000S 많은 외국 유저들은 TLS라고 부르고 있는 기종입니다. 1997년에 생산을 시작하여 2001년까지 생산을 했었던 TL1000S는 98년부터 기존 엔진 형식에서 개량되어 SV1000과 DL1000 V스트롬 1 0 0 0이 사용되면서 그의 개량 엔진은 지금의 브리스트롬이라고 불리는 DL1000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엔진 같은 경우 많은 개량들이 이루어져 원본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설계되어 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TL1000S를 기반으로 SV650이 탄생하였으며 세대를 걸쳐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인 SV650 이르기까지 또한 V스트롬 6반에 걸쳐 마 두루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진입니다 또한 코멧 650이 탄생하게 된 효성에서 이 SV650 엔진을 베이스로 효성 코멧 650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엔진은 많이 생소하지만 이태리 카지바 랩터천이라는 바이크에 탑재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비모타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오토바이 회사에 있는 SB8K라는 모델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부담으로 TL1000R은 98년부터 개량되어 생산되기 시작한 TL1000S와 함께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TL1000R의 경우 TL1000S를 기본으로 하지만 차대와 여러 가지 성향들이 많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시기에 두카티의 독주를 막기 위해 타도 두카티라고 외쳤던 일본의 두 메이커 중 하나가 스즈키이고 나머지 한 메이커는 혼다. 알고 계셨나요? VTR, RVT라는 모델은 바로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TL1000S와 TL1000R의 경우 스로틀바디 세팅으로 인해서 출력이 한 10마력가량 차이가 납니다. TL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996cc, 최대 출력은 8500rpm에서 125마력, k l 1 0 0 0 r 의 경우 9500rpm에서 135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엔진은 90도 V-Twin 엔진이며 공차 중량 187km, 197km를 각각 가지고 있으며 최고속도는 251km, 267km에 이릅니다. 다만 경쟁 차량인 VTR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발 과정 중에 특이한 엔진 패키징 때문에 바이크를 설계하는데 엔지니어가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직렬형 엔진 GSXR 시리즈와는 다르게 V형 90도 엔진은 부피가 커서 파워트레인 패키지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길이의 쇼곱쇼버 사용이 불가능해져 요상한 형태의 그림과 같은 형태의 댐퍼와 스프링이 분리된 이런 방식의 서스펜션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은 이웃의 혼답, 비디오, VTR도 형편이 다를 바는 없었는데요 또한 라디에이터가 장착될 공간마저도 부족해서 t l 1 0 s 의 경우 차대보다 훨씬 넓은 라디에이터를 장착하게 되었고 t l 1 0 0 r 의 경우 상하로 라디에이터가 나누어지는 형태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론트 실린더가 워낙 많이 튀어나와 있어. 프론트 실린더와 앞바퀴 요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VTR 또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가 두 개로 나뉘어서 차체 측면에 장착이 되는 기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이기통 빠따맛과 보기 드문 일제의 리터급 트윈이라는 스포츠 트윈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 매니아들이 아직도 찾고 있는 기종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혼다는 VTR의 후속이 없는 상태입니다. 스즈키 또한 TL의 후속은 없는 상태이고요. TL의 후속으로 SV1000 모델이 있었지만 판매가 부진한 탓에 금방 단종되어 버리고 SV650, 그 SV650만 남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TL에 남아있는 TL에서 사용되어졌던 이기 통천 시시 엔진은 계량의 계량을 거듭하여 현재 브리스트롬에 장착되고 있고요. 찾는 이들은 점점 줄어가지만 이 바이크는 제 손에서 영원히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